필리핀 섬에서 란타 가가가 아니고 란타 각입니다. 란타 지도도 있고. 란타가 푸켓보다 천배 좋고, PP도 사실 뭐, 그 뭐, 나이트클럽 쇼 보러 가는 거지 뭐. 살기는 안 좋아. 아, 란타 이제 또 살아생전에 한번더 가야 될 건데. PP에서 란타 가는 가격은 10,000원 정도이고, 시간은 2시간밖에 없네요. 그라비까지도 한 50km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한국 가면 오토바이에 좌석을 단 택시가 쭉서 있어요. 굉장히 뭐 짐을 캐리어 같은 거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피어 근처가 반살라단인데, 뭐 시골도 아니고, 뭐, 그리고 도시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가는 싸지. 푸켓은 순 사기꾼들이, 세탁을 정말 잘해줬어요. 세탁이 아무 생각 없이 맡겼는데 정말 깔끔하게 키로에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받고 오토바이도 6,000원밖에 안 받아 하루 빌리는데 막 이래 내려요. 북새통이야. 이게 이제 란타 지도입니다. 전부 다 가게야. 정말 아름다운 가게로 줄지어 있는데 날씨가 좋아야 돼. 비 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길이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기 정말 좋습니다. 쭉 내려가면 처음 내 가게가 있습니다. 쿨롱콩 비치, 여기가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면 내가 코코란타, 여기서 내가 이 지도를 얻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쿨롱닌 비치. 맨 밑에는 뭐 마이파이 베이 뭐 이런데, 여기 굉장히 비싼 리조트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꼬누이, 여기 정말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꼬누이 이래 갔다가 이렇게 도는 스노클링 하는 그런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란타는 정말 괜찮은 곳입니다. 여기 보세요. 포인트가 많죠? 여기 다이빙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녹화 버튼을 자꾸 잘못 눌러가지고 실컷 말했는데 녹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녹화를 하면 안 되는데 녹화가 된다든지 그렇네요. 아, 그러니까 뭐 잘못 녹화한 거몇개 있는데 올리기 귀찮아서 그냥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란타에서 1일 투어를 하는데, 척 꼬가 이제 섬이란 뜻이니까 척묵 그라단 응아이를 가는데, 이 묵이 제일 좋습니다. 묵. 그리고 숙소 옆에서 있는 거다 해줍니다. 빨래도 해주고, 바이크도 해주고, 뭐, 바이크 대여, 여행, 뭐, 이런 거다 잡아줘요. 그래서 하루 가는데, 뭐, 700바시인데, 뭐, 싸죠. 근데 이제 날씨가 변수야. 내가 겨울에 왜 태국을 갔냐면, 겨울에는 태국이 건깁니다. 비가 안 와요. 지형상 이제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뭡니까, 참아고도 있는데 시베리아 바람이 걸려요. 그래서 태국 쪽에, 특히 남서부 쪽에는 아예 맑아요. 그래서 태국이 겨울에 가장 좋은 뭐 신혼여행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래서 원래 남서부는 맑아야 되는데 비가 자꾸 와. 그래서 비 와서 좀 하여튼 좀 좋아졌어요. 꼬묵은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데 나온 유명한 동굴 통과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록하 있는 데는 개인 비치라서 못 가고, 다음에 가면 가봐야 되겠어. 1,000 바시니까, 3만 원만 주면 가니까. 아, 그래서 뭐 이제 요런 데 간다, 이래 소개가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이건 별거 아니고, 척 여기서 수영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이 안 좋지, 당연히. 목 여기가 제일 좋아. 여기 가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끈으로 연결돼가지고, 동굴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영 못해도 그냥 대충 뭐 가이드 잡고 들어가면 돼. 끄라단 가서 또좀밥 먹고 뭐 그렇게 합니다. 끄라단이 제일 큰 섬이라서. 능아이도 뭐별볼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숙소 옆에 식당인데 막이 정도 먹고 한 3,000원 뭐 하여튼 쌉니다. 아무튼 팟타이는 정말 진짜 신이 만든 음식이야. 팟타이는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진짜 탑3다, 탑3. 팟타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무조건 팟타이 시켜 먹으면 돼. 요거는 이제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요거는. 다음 여기 가보고 싶네요. 뭐, 낚시도 한다니까. 고하. 란따 섬에 꾸롱따오, 뿌라에, 크로콩, 크롱닌, 이런 해변을 이제 쭉 갔습니다. 란따 이제 오토바이 천국이야. 사이판처럼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대여는 한 200바트. 혼다 거라 질이 좋아. 태국은 거의 친일이에요, 친일. 참 이해 안 되는 게 태국은 일본 놈들한테 그래 당해놓고도 친일파가 많다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만 해를 조선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어. 내가 그 아일랜드를 갔다 왔는데 아일랜드가 영국한테 그래 당했는데도 아일랜드는 친영파야. 그래서 아일랜드 애들은 영국한테 맨날 그래 거의 학살 당해놓고 영국한테 당했던 그런 기록을 전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독립기념관이 있잖아. 그건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독립기념관이 있으면 언젠가 이제 일본한테 사과를 받을 때 유리한 포지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뭐 태국은 거의 친일파고 배나 차나 전부 다 일본산이에요. 기름값은 리터당 1000원? 뭐, 그싼 것은 아니에요. 뭐 랑카이나 발리는 좀 쌌는데. 비가 와, 비. 그냥 길을 헤매면 누구나 도와줘. 원래 타이, 태국이 타이라는 말은 미소, 뭐 새벽의 미소 이런 거의 약자예요. 스쿠타이가 타이가 된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항상 친절해, 이 사람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이게 스즈키 뭐 혼단가 스즈키였는데 하여튼간에 굉장히 안정적이었어 오토바이가. 그 기름을 넣고 이렇게 쭉 달립니다. 달리면 쭉 해변가로 달려요. 그냥 이 처음 부터 리조트야. 다라라라 리조트가 다 해변으로 다 연결돼 있어서 어디거든지 몰라. 아무튼 쑥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면 처음 부터 여기 해변가 처음 다 리조트. 그래서 이제 이런 리조트 사이로 들어가야 해변을 진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날씨 맑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아씨, 날씨가. 란따의 크롱린 비치는 아기자기하게 막 식당이 줄져 있습니다. 근데 음식은 좀 비싸요. 포장마차밖에 없고 파타야가 100으로 시작한다든지 뭐 똠양 볶음밥, 똠양꿍 이런 걸 이게 너무 향이 강해. 이거 먹으면 설사예요. 그리고 마이게이 동굴은 현지 가이드 가라에서 포기했어요. 이게 너무 젊을 때 가야 돼. 늙어서 못 가. 여기 아마 여기 마이게이 동굴인데 여기서 아마 쭉 이렇게 가이드가랑 같이 가야 돼. 너무 위험해가지고 안 가는 거를 권합니다. 여기. 이렇게 쭉, 아씨, 날씨 맑으면 진짜 멋지겠는데. 이게 날씨가 맑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긴 해변이거든. 골드 코스터보다 아마 여기가 더긴것 같은데. 아닌가. 골드 코스터보다는 짧은 것 같네요. 호주의 골코보다는 짧지만, 암튼간에 광안리 해운대보다는 훨씬 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누워서 이제 릴렉스 하는 거지. 커피숍밖에 없어, 전부 다. 아, 식당밖에 없어요. 아, 이때도 다음 앱이 핸드폰으로 사진이 잘안 올라갔네, 썩을. 아휴, 그러니까, 다음 앱을 버려야 되는데, 진짜, 아휴, 어쩌다 보니까 내가 다음 카페를 사용해서 다음의 지옥에서 못 벗어나고 있네. 브라이 비치. 란따 특징이 노인이 많아요. 가족 많고. 여기 있으면 평화롭다라는 게막 저절로 느껴집니다. 프라이비치 여기가 제일 좀 고급스러웠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란따 캐스터웨이. 이제 뭐 그냥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운 비치도 있다 이거지. 근데 물은 뭐 그래 안 맑아요. 왜냐하면 이게 강물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뭐.
대부분 식당 있고, 요, 좀 식당 웃기죠? MLK. 레이지데이. 요런데 가고 싶네요. 레이지데이, 방갈로. 아, 근데 이런데 자면은 막 바퀴벌레 막 들어오는데. 아, 네, 제목은 마음에 드네. 레이지데이. 요로 들어가면 돼. 요 란타 뉴비치 돼 있잖아요. 블루 안다만. 요로 딱 들어가면 해변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크루콩 비치. 말이 좀 어렵죠. 롱콩 이런 게 많으니까. 뭐 서로 말을 못 알아듣지. 제 인거 태국식 영어도 모르겠고. 자들도 내 영어 못 알아듣고. 아, 그래서 실제 낚시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요렇게 저음도 호텔인데. 아무튼 요 란타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해변가고 그냥 바다로 못 들어가니까 반드시 요런 데를 통과해야 돼요. 요런 데를 통과해야 이렇게 갈수 있어요. 해변 이게 좁아. 긴 대신에 광안리 해운대처럼 길지 않고 자연 해변이다 보니까 이게 좁습니다. 그러니까 골드코스트는 대단한 거지. 골드코스트는 여기서까지 길이가 한 진짜 한 100m쯤 되거든요. 골드코스트를 가세요. 호주에. 요즘 얼마 안해 비행기도. 아, 이게 밀물댐갑다. 이게 보니까 너무 이 모래가 없잖아요. 아마 밀물댐 내가 간것 같은데. 란타 다라와디. 아무튼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데가 많아요. 크, 내가 찍어도 잘 찍었다. 좀더잘 찍었으면 예술 사진 될 뻔했는데. 낚시하는 할배들도 계시고. 피셔맨. 피셔네. 글자 그대로.